반갑습니다. 한식중독사 창배입니다. 오늘은 부대찌개가 좀 변형돼갖고 부대볶음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조리 과정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사온 거겠죠? 네, 이거는 제가 사와서 그 끓이기만 해서 준비한 거고 또 한번 먹어보고 제가 다음에 요 비슷하게 한번 제가 직접 또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오이소박이하고 열무김치 준비했고 여러분들 이거는 그 분홍 소세지죠. 지난번에 먹고 남은 부분을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버리는 것보다는 또 먹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습니다. 저 창배 잊지 말아주시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